나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나의 아버지, 이 나라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휴일로만 여기지 않고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역사를 잊고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얻게 하시고, 일터에서 혹은 홀로 지내야 한다면 그 안에서 주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 나누게 하소서. 오늘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뀌는 상황에 따라 마음도 함께 널뛰며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소서.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